오늘은 부가티 디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가티 창립 110주년 기념 차량이고요. 여기 있는 차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보시면 출력은 1500마력에다가 중량은 1960kg, 그리고 배기량은 8000cc의 W16 쿼드 터보로 달고 있어요. 차량의 가격은 69억이고요. 게임상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부가티 디보가 $10,000,000. 풀백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70억짜리 자동차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요, 차가 굉장히 과격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가티 특유의 말 밝은 모양 그릴, 그리고 보넷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과격하게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에서 보시면은 날렵한 느낌. 참고로 프론트 범퍼랑 프론트 그릴 전부 다 카본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본넷도 자세히 보시면은 곳곳에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미러도 카본, 그리고 에어덕트가 뭔가 상어의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뭔가 백상아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진짜 독특한데요, 이거 만드는데 꽤나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티의 아이덴티티가 또 있어요. C모양의 C필러, 문짝을 보시면은 안쪽으로 눌려있거든요. 손잡이는 위에서 밑으로. 여러분들 이쪽에 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한 판이에요. 이렇게 거대하게 차를 본뜰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부가티밖에 없을 겁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부메랑 모양이고요. 얘도 카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뒷모습인데요. 와, 진짜 예뻐요. 테일램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 장인의 정신으로 갈아넣은 테일램프예요.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차량이 미드시 파이퍼카다 보니까 엔진이 뒤쪽에 달려 있어요. W16 쿼드 터보 엔진.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가방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잠시만요. 아니, 와이퍼마저 카본이야? 아, 그리고 이 차량에 가변 스포일러가 달려있네요. 이게 부가티의 문짝인데요, 진짜 문짝만 봐도 너무 이뻐요. 이 유리는 부가티에서 만든 게 아닐 건데 어쨌거나 유리마저도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이 문짝 라인, 아하, 손잡이가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문짝이 전부 다 통 카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가죽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 C라인. 와, 여기 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타도 되나? 먼저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스타트! 뭔가 좀 동굴에 울린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군요. 이것이 바로 디보의 핸들, 가운데 엠블럼이 좀 크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속도계 맞죠? 속도계가 500km까지 찍혀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가티 시리즈는 전부 다 내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버튼 몇 개 달려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비어있거든요. 여기다가 핸드폰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컵홀더.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테일램프가 진짜 예쁘거든요. 잘 봐주세요. 여기 불 들어오는 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보시면 제로백은 2.4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96k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지금 396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출발! 출발! 보시면 악셀 밟자마자 100km 돌파, 150km 돌파, 180km 돌파. 와, 진짜 묵직하고 쭉 밀어주는 힘이 되게 좋아요. 279km 돌파, 300km 돌파. 여러분들 원래 자동차가 300km가 넘어가면은 화면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굉장히 편안합니다.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디보는 시론보다 한 35km 더 가볍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링, 왼쪽, 나이스 샷. 핸들링 각도 되게 좋아요. 오른쪽, 나이마. 이번에는 고속에서 핸들링,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나이스. 뭔가 약간 무겁긴 해요. 살짝 밀립니다. 여기서 왼쪽, 왼쪽, 오케이. 이따가 개조할 때 경량화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드리프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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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 방식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타이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휠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앞쪽 트랙 폭 풀업, 뒤쪽 트랙 폭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자동 풀업. 그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안틀로바 풀업, 뒤쪽 안틀로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차체 경량화 풀업. 됐. 보시면요, 중량이 1.9톤에서 1.5톤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백클릭. 보시면 제로백 2.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96km. 이게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핸들링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보시면은 부가티란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 가면은 저 무조건 1등합니다. 보시면은 코닉세그 제스코, 폭스바겐 IDR, 부가티 디보, 파가니 존다. 출발 타트! 가자, 출발 타트! 제가 1등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부가티가 완전 빠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핸들링, 나이스 샷. 바로 1등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왼쪽 직진, 직진, 직진. 좀만 힘을 내고.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1등. 브레이크, 여기서 왼쪽 직진. 오케이, 잘 들어왔고. 오른쪽, 오른쪽 이쪽으로 출발 타트.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들어왔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 그래, 잘 가고 있어요. 아이쿠 아이쿠, 망했네. 아, 제가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위권으로 꼬린.
처음에 너무 달렸어요. 살살 달려야 되는데. 아,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폭스바겐 IDR, 디아블로 GTR, 코닉세그 제스코, IDR 599XXE.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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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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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6등. 마지막 레이스 갑시다.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제가 맨 뒤에서 시작했네요. 여기서 몸싸움이 살짝 있을 것 같은데. 몸싸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싸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속도 살짝만 줄이고 다시 들어갑니다. 속도 살짝만 줄이고 페이스 유지하면서, 페이스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잘 들어왔어요. 나이스. 이게 처음부터 힘을 다 빼지 말고 잘 가야 돼요.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망한 거라고요. 몸통 박치기. 동료를 제물로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게 차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브레이크 성능도 뛰어나고 핸들링도 좋고 가속력도 좋고 최고속도 높고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탄다면은 진짜 최고의 차가 될 것 같아요. 1등은 페라리 F50.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가티 디보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